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8월 달에 안 했던 주제, 8월에 건프라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같은 8월에 발매했던 것들 중에 좀 골라볼까 했었는데 딱 1년 전에 RG 사자비가 발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미 RG 사자비는 많이들 사셨을 것 같아서,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다른 걸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 봤더니 17년 8월에 RG 유니콘이 발매를 했었더라고요. 역시 넘어가도록 하고, 많이들 사셨을 것 같고 많이 안 사셨을 것 같은 것들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고른 게 바로 2015년 8월에 발매한 HG G-SELF 퍼펙트 팩입니다. G-SELF는 이제 G의 레콩기스타에 등장한 주인공 기체인데, 이 퍼펙트 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이 사용했던 모든 기능을 하나로 집약시킨 팩이기도 하죠. 그리고 백팩 자체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색감도 상당히 좋고요. 하늘색의 노란색 포인트에다가 하얀색 바디에다가 백팩에는 클리어 블루 파츠 엄청 쓰이고 전시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G-SELF가 나중에 희망사항이지만 NG로 발매한다면은 꼭 퍼펙트 팩이 꼭 발매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G의 레콩기스타 자체가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 간의 독백이라던가 저 말을 이 타이밍에 왜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시청자에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도 꽤 있어요.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기체의 디자인이나 스펙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꽤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활약상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비록 G-SELF라는 이 기체 자체가 모빌슈트가 HG밖에 발매한 게 없어요. SD도 없고 100분의 1도 없고 MG도 없죠. HG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게 만들었던 것 중 하나가 퍼펙트 팩입니다. 그래서 강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프라모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작성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롱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바쁘시!